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이번에 해볼 건요, 여러분, 송편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쌀가루를 갈아온 거를 제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쑥이랑 같이 넣고 마치 개떡을 만들 때 쓰는 것 마냥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많이 할 건 아닙니다. 왜냐? 많이 하면 엄청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돼지 모양의 송편을 하나 만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죽을 넣고요. 물! 수돗물 아니에요. 수돗물 아니에요. 이렇게 물을 넣고 반죽을 해주면 되는데 물을 너무 많이 넣네. 큰일 났네. 이거 물을 너무 많이 넣었다 이거. 잠깐만, 근데 물 끓인 물로 해야 되는데. No! 생수 그냥 넣어버렸네? 끓인 물로 해야 되거든요, 이거? 일단 그냥 뭐 해보자,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양을 좀 늘리고, 뭐, 끓는 물 아니라도 뭐, 되긴 할 테니까. 되려나? 안 될 것 같은데, 너무나 차가운 거. 너무 차가워요, 여러분. 죽을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반죽을 쭈물럭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 좀 쭈물럭쭈물럭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양이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이거를 괜찮아요. 손 깨끗이 씻었거든요. 엄청나게 깨끗이 씻어가지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드러워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정도면은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넣을까? 조금만 더 넣으면은 이제 요 치덕치덕하는 느낌이 좀 더 이제 그 물기가 없이 완벽하게 반죽 같은 느낌으로, 우리 그 밀가루 만두 만들 때도 밀가루 반죽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송편은 쌀가루로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 물을 뜨거운 물로 해야지 더 잘 되거든요. 근데 냉장고에 있던 생수를 그냥 부어버렸더니 너무 차가워. 너무 차가워. 액체괴물도 이렇게 차갑진 않은데 일단은 좀 더 넣는 것이지. 어느 정도를 주물러야지 반죽이 되느냐. 됐어. 이제 이렇게 조금 쫀득쫀득해지는 느낌. 그렇지. 사실 저도 처음 만들어봐요.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데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냐고요? 이제 차가움이 이렇게 주물러주는 걸로 인해서 열이 생길 것이고, 열이 생기면은 물론 끓인 물말은 하지 못하겠지만 쫀득쫀득한 반죽으로 변신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해요. 잠깐만, 근데 이게 되는 것 같긴 한데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넣을게요. 한 주먹만 더 넣으면은 완벽 퍼펙트. 이제 완벽 퍼펙트. 아, 잠깐만, 내 다리. 네, 다리가 보이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주물럭 주물럭. 됐다, 요거면 됐다. 끈적끈적하다 이제. 물기가 없어지고 반죽이 물기들을 전부 다 먹은 상태로, 이제 뚜껑을 좀 닫아야 되는데 이거. 액체괴물을 만들듯이, 액체괴물은 넣고서 그냥 흔들면은 순식간에 됐는데 얘는 이제 그게 아니라 반죽을 만드는 거잖아요. 쌀가루를 하는 거라 뜨거운 물로 했으면은 좀 더 좋았으려나? 아니야, 뜨거운 물로 안 해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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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우와 우와. 잠깐, 이거 좀 걷어야겠다. 걷고 이거를, 오 봐봐요, 이거 봐봐요. 조금 뭔가 반죽 같아졌죠. 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찬물 부어가지고 아 망했다 싶었는데 계속 반죽을 하니까 반죽같이 되네. 오 괜찮은데? 오, 이걸로 이제 돼지 모양 송편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 송편은 원래 그 동그란 모양의 송편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전통, 진화를 해야 한다. 전통을 발전시키는 것이 오히려 전통을 유지하는데 음아음아한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오, 괜찮은데? 되는 것 같은데? 쫀득쫀득해지는데? 짠, 짠, 짠,
있는데 치대 치대 이렇게 치댄다고요. 이거를 이렇게 마치 그 짜장면 면발을 뽑아내듯이. 에휴, 휴지를 안 갖고 왔네. 와이 쫀득쫀득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된 거 같은데 좀 더 해야 되나? 좀 더 오래 반죽을 해야 되나? 아니 근데 이 정도면 될 거 같은데. 아니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면 될 거 같아요. 이렇게 그렇지 눌러주면서 짜장면 면발을 뽑아낼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길게 늘린 다음에 반으로 접고 또 길게 늘린 다음에 반으로 접고 밀가루를 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면발을 음아음하게 늘리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다르면은 마치 용의 수염과도 같다고 하는 용수면이었나? 요리왕 비룡에서 봤는데 샤랄랄랄라 하면서 진짜 비룡의 라이벌처럼 생긴 친구, 그 친구가 그거를 막 뽑아내거든요? 비룡은 뭐했지 거기서? 뭐했더라? 어쨌든 거기서 이제 비룡 1등을 하고 최연소 무슨 요리사가 되었죠? 무슨 요리사였지? 어쨌든 어깨에 항상 그걸 달고 다니면서 이제 그 동생, 그 도둑놈같이 생긴 동생이 우리 형님이 누구시냐 하면서 이제 갑자기 풀어 묶어놓은 천을 풀면은 용이 따당 나오면서 으아니 최연소 국가 요리사였나? 드든 하면서 이제 아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미미 하면서 이제 그런 비룡의 모험기를 그려놨었던 요리왕 비룡. 판타지만화, 사실은 판타지만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아직도 기억나는 거 그 철구를 사용해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몰랐는데 하루 왼종으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결국에는 알아내가지고 요리를 성공시켜가지고 막 했던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저 이제 반죽이 대충 어느 정도 잘 잡힌 것 같은데? 봐봐요 여러분, 이쪽 손은 왜 안 쓰고 있냐면은 다른 데 써야 될 수도 있어가지고 일단은 깨끗이 유지하기 위해 가만히 있는데 안 되겠다. 양손으로 주물럭 하자. 이렇게 주물럭. 송편 반죽이에요 여러분, 차르가 아니에요. 먹을 거예요. 먹을 거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장난치는 게 아니라 먹을 거를 찍고 있는 거예요.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접어야지. 접고 된 거 같은데 왜 안 된 거 같지? 된 거 같은데 이 정도. 아 네! 내 책상 명나 더러워지는 거. 원래 이거는 주방에서 했어야 되는데 주방에 핸드폰이 아니라 캠코더를 설치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 앞에서 하고 있거든요. 뒤처리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이거 아직도 좀 끈적끈적한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끈적끈적한 것 같은데 이게 딱딱딱 해가지고 철석철석 나한테 이제 붙지 않을 정도가 돼야 될 텐데 아닌가? 조금 더 넣어야 되나? 반죽을?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접고 또 접고 계속해서 압축되는 이 접힘 속에 마치 철을 재련하듯 모루의 장인이 망치질을 하듯 접고 또 접고 접으면은 아주 응축이 된 그런 밀가루 반죽이 될 거예요. 된 거 같은데 이제 아닌가? 아, 좀 뭔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된 것 같기도 하고 된 것 같은데 아닌가? 된 것 같은데 뭔가 된 것 같은데 된 것 같거든요? 아닌가? 조금 더 반죽을 더 넣어야 되나?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제 반죽을 넣으면요 정말 큰일이 일어나거든요. 어떻게 되냐고요? 다시 반죽을 이만큼 또 해야 돼요. 지금까지 했던 만큼 시간을 반죽을 또 해야 돼요. 세상에. 아니 일은 일어나선 안 돼. 되다. 아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송편 반죽이 완성이 됐다고 치죠. 괜찮고요. 된 거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제 돼지
저금통 모양의 피를 만들 수 있는 그게 준비가 됐고요. 자, 이게 바로 이제 그 송편의 피가 될 거고요. 송편 안에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저는 깨를 좋아해요. 원래 거기에 콩 넣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깨가 제일 맛있어요. 깨를 넣으면 꿀이 나오잖아요. 송편 깨 물었을 때 완전 맛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하느냐, 돼지에서 속에서 깨, 돼지 깨 저금통 깨를 여기다 쏟아 넣고, 이 정도면 되겠다. 많이 넣어야 되나? 으흐, 번지 말린다. 큰일 났다. 청소 큰일 났다. 아이고, 죄송해요, 마이크. 그리고 설탕도 조금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단맛이 더 나니까. 비율은 잘 모르겠어요. 1:1로 하면 좀 심할 것 같고. 이 정도? 네, 이 정도. 요거를 잘 섞어주면 설탕이 좀 많이 모자란 것 같은데, 이거? 조금만 더 넣자. 됐다. 아니야, 조금 더. 백 선생님의 레시피를 보면 설탕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설탕을 넣으면 맛이 없던 것도 맛있어지는 신비한 마술이 일어나는 그런 그 기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설탕은 엄청 많이 넣어도 사실상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돼지 모양의 송편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돼지를 먼저 돼지의 그 몸통, 돼지 몸통은 이걸로 만들 거예요. 찹찹찹찹찹찹찹 안에다가 깨를, 깨랑 설탕을 찹찹찹찹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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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넣어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돼지를, 아, 큰일 났다. 여기다 이제 밥쳐. 손에 묻어가지고 안 되니까 돼지의 배를 봉합을 해야 돼요. 돼지의 배 봉합 들어갑니다. 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 되다. 아, 자, 이게 바로 돼지의 배예요. 무엇이 들었느냐? 깨와 설탕이 잔뜩 들은, 아주 그냥 잔뜩 들은 맛있는 송편이 될 돼지의 몸뚱이죠. 돼지의 머리도 만들어야겠죠? 머리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돼지 머리, 돼지 머리를, 머리를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찹찹찹찹찹찹찹찹. 돼지 머리에도 깨랑 요거를 넣어줄 거예요. 왜냐고요? 이것도 먹을 건데 깨가 들어가 있어야지 다니까 넣어줘야겠죠, 당연히. 원래 이거 수갈로 해야 되는데 맨손으로 하고 있네. 너무 야만적으로 더러워 보이지만 손 깨끗이 씻어서 괜찮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을 아주 깨끗이 씻었답니다. 돼지의 머리. 아, 네. 아, 돼지의 머리인데 깨가 너무 바깥에 많이 묻어버렸어.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나버렸구만. 휴지. 휴지를 준비하겠습니다. 휴지로 미리 좀 닦아놔야겠어, 손에. 손 봐. 엄청 더러워졌어. 원래 이런 게 아닐 텐데. 잘 모르겠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꼭꼭꼭꼭꼭꼭 눌러서. 이게 돼지 머리요. 터졌다! 큰일 났다. 터진 부분에는요, 이렇게 반죽을 떼가지고 붙여주면 돼요. 봉합수술. 봉합수술 마치 찰흙을 하듯이. 아, 또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붙여주자. 아, 여기도 터질라 그런다. 샥샥 붙여. 여기가 너무 얇게 됐구나. 다른 데가 두껍게 되고. 큰일 났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탁탁탁탁탁 때려주면은 터지지 않는 돼지 머리가 될 거예요. 아, 터졌다. 아, 큰일 났다. 이거 또 터졌네. 탁탁탁탁탁. 됐다. 붙여. 탁탁탁탁탁탁탁탁. 됐다. 자, 됐어요. 돼지 머리. 돼지 몸통에 머리를 붙일게요. 오! 오! 붙여버렸어. 반죽이랑 붙어버렸어. 오! 오! 돼지 몸통에, 여기 찢어지려고 하면 안 돼.
몸통에 머리를 부착! 자, 돼지! 돼지 몸통에 머리를 붙였어요. 여러분, 봐봐요. 귀 만들어줘야 되는데, 코랑. 여기가 이렇게 머리가 되고,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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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됐다, 코! 코는 붙여! 야! 들어가 있어!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도 넣어놓습니다. 무엇을요? 깨랑 설탕을요. 참깨랑 설탕을 넣어주면은 안에도 코도 아주 맛있는 코야. 그냥 코가 아니라 맛있는 코야. 됐다. 이렇게 조그맣게 이거를 다 붙여. 다 돼지코, 다 돼지코. 꿀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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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참깨로 눈 만들었어요. 코에도 하나 붙었네. 하나 더 붙여야겠다. 코에도 하나 붙이고, 됐다. 콧구멍도 됐다. 하하하하. 원래는 다리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돼지 송편 제가 한번 쪄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꼬리도 붙여야지. 됐다. 돼지 송편 제가 한번 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돼지 송편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장장 20분 정도 찌고 10분 정도 지금 식혔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돼지 송편 뭔가 송편계의 혁명이 될 것 같으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나, 나. 자, 그럼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돼지, 넌 나와 영원히 함께 가는 것이오. 아, 아, 얼굴부터 먹으려니까 좀 그러네. 꼬리부터, 꼬리부터. 아, 송편이 아니라 개떡 같아요, 개떡. 먹을만해. 맛있어. 돼지야, 꿀꿀. 내, 내 꼬리 꿀꿀아, 넌 나와 하나 되는 거야. 내 꼬리, 내 꼬리. 죄송해요. 아, 너 녀석이 시끄럽게 떠들어. 먹어보겠다. 야, 살려주세요. 여러분, 돼지가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코도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코도 여기다 안에다가 그거 해가지고 코만 딱 대가지고 먹으면, 아, 내 코. 정말 잔인한 장면을 보고 싶으십니다. 내꺼! 내꺼! 맛있어. 머리가 또 맛있을 텐데. 하지만, 머리를 먹는 장면은 코를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잔인했으니 저 혼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잔인해. 머리만 남기자. 자, 이렇게 해가지고 꿀꿀이 송편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쌀을 갈아오는 게 조금 걸릴 수도 있는데, 쌀가루만 있다면은 물에 개서 반죽한 다음에 찜통에 한 20분 정도만 찌면 되기 때문에 넘나 쉽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이고, 이거. 안녕.